상당히 빠르게 복귀를 해줬고요. 김기현 쪽. 김기현이 살려냅니다. 김기현 크로스 반대편 넘어집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고려대학교 김지호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김지호 들어갑니다. 김지호의 선제골. 이른 시간 고려대학교가 앞섭니다. 2023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고려대학교가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인이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본인이 마무리하면서 김지호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김지호 선수의 이번 대회에서만 다섯 번째 득점, 대단합니다. 이번 대회 팀내 최다 득점자 김지호 선수. 물론 최강석 골키퍼가 방향을 읽어냈지만 워낙 코스가 정확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지호의 선제골로 1대0 앞서나가기. 모두 몸을 사리지 않고 있고요. 오늘 고려대학교의 슬라이딩 태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밀어줍니다. 김채용 달립니다. 김채용. 김채용 올려줬고요. 헤라! 골! 김기현! 2대0 고려됩니다. 오늘 역습에서의 돌격 대장을 맡았던 김기현. 이번에는 본인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 함께 다시 한번 전우회를 태우고 있는 고려대 선수들. 득점 이후에도 방심하지 말자 선수들끼리 뭉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의 이 연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김채웅 완전히 열리게 됐고요. 김기현의 침투 정확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누르었습니다. 원터치로 내줬던 이 판단이 너무 좋았죠. 결국 넓게 열렸던 공간, 고려대학교의 완벽한 역습,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메라 정확하게 발견했고요. 자, 저 셀레브레이션의 의미는 무엇일지 아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상치 않았던 김기현이 고려대학교의 두 번째 득점을 광민석 밀어줬고요. 아, 돌아뛰는 과정 장현빈이 걸렸습니다. 하재민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곧바로 크로스 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 따라갑니다. 귀중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된 장하민이었습니다. 16강전에 이어서 최태호 감독의 용병술이 다시 한번 통할 수 있을지. 교체 투입된 장하민이 한 골 차이로 따라가는 득점을 만듭니다. 하재민의 인터셉트 이후에 장현빈 그리고 장하민까지 정말 간결하게 이어졌습니다. 장현빈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고요. 이걸 놓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죠. 장하민 선수가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연세대학교 이제 한 골 참